어 경연대에 나가자마자 대상 받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때요? 그, 그 부를 때 감이 오나요? 참 그런 거 같아요. 그때는 어, 잃을 게 없는 때였어요. 음... 그러다 보니까. 어 그게 얼마나 그 엄중한 상황인지도 사실 어.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그어 그렇죠. 그냥 이게 나이고 음. 그냥 어 나한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음. 노래 불러야지 예 내가 만든 노래를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면은. 음. 뭐 얼마 전에는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제가 가수들의 경연에 또 나간 적이 있잖아요. 네. 방송 경연에. 예. 그래서 빛의 소, 속도로 탈락했다 해서 이제 제 호가, 호가 생겼어요. <laughs> 생겼어? 광탈조규찬광탈조규찬이요 네. <laughs>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처음 때보단 더 나아졌겠죠. 예. 근데 이그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? 멘탈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음... 그게? 데뷔 때보다 음.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보다 음. 오히려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. 아. 그러니까 충분히, 충분히 내 실력을. 아. 다 발휘하지 못하는 어. 그런 심리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어. 그래서 그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고 어~, 어 이런 거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라는 아, 뭐 후회도 들고 <laughs> 예. 사실 그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아니, 예. 예, 그 흑역사 <laughs> 몇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아~ 아~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세상 요즘 경연 대회에 나오는 젊은 친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~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럴 거 없어 하면서 할수 있는 상황은 요즘은 또 아니잖아요. 다들 뭐 필요 이상보다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SNS도 또좀 특히 있고 그렇죠. 예. 뭐 연결 자체가 이미 다르죠. 음... 초 연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. 그때 1989년 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요. 다르다고 예. 보시면 됩니다.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예. 자 유재 음악 경연대가 그 이후로 참 많은 분들 뭐 방시혁, 유이열 김현우, 루시드폴 이렇게 쭉 배출하기도 했었고. 조기찬 씨 하면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참 뮤지션이 사랑하는 뮤지션 이 수식어가 참 강렬합니다. 뮤지션한테 이런 아티스트한테 이런 말보다 더 좋은 상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이런 말 이제 들을 때 어떤 기분 드세요? 일단 뭐 감사하죠. 음. 뭐 과분하고요. 그런데 음. 어그 저를 사랑하는 뮤지션이 어디 계신가요? 오, 되게 많은 것 같은데. 요 네,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아니, 근데, 없어서. 아니 근데 이게 딱 만나가지고 일대일로 그렇게 얘기를 안할 뿐이지 네. 어딘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. 아, 그런가요? 그럼요. 아, 저는 외롭거든요. 절 절을 보면 예. 아는 척을 해주시고 뭐 <laughs> 사랑까지는 안 해주셔도 아는 척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아, 음, 약간 뭔가 좀 너무 근엄 근음, 근엄해 보여서? 제가요? 제제 예. 얼굴이요? 얼굴은 아닌데 그런 왜, 왜 그럴까요? 약간 저... 그런 거 있잖아 조규찬이다. 아 그러니까... 저기 조규찬이 걸어간다. 와그 그건 말도 안 돼요. <laughs> 정말. 네. 그건 너무 폭력이에요. 정말 아니, 무슨 소리야? 네. <laughs> 아니 아니 꼭 그런 거 같아요. 전에 김훈 선생님이랑 제가 뭐 같이 뭐할게 있어가지고 네. 김훈 작가님이랑 근데 제가 이게 먼저 좀 많이 가 있었는데 오시더라고요. 아 근데 네. 선뜻 가서 인사를 못 하겠는 거야. 너무 사랑하는 작가님도불구하고야 네. 저기 김훈이 걸어간다. 뭘뭐뭐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런 거겠죠. 아, 그김훈 작가님은 김훈 작가님이시지만 조규찬은 조규찬이고요. 저는 저그 조규찬 대단한 아니에요. 저는 그냥 그 외로운 광탈 조규찬이겠이 <laughs> 너무 자주 그러네요. 진짜 맞아. 왜 이러시지? <laughs>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아니안 그래도 네. 조규찬 씨에게 벽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완벽. 아이고. 아이고, 아닙니다. 정말 <laughs>